안녕하세요.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윤혜지입니다. 지금 제 앞에 6종의 스킨케어가 놔져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던 4대 기술이 있었죠. 유 성분을 농축하는 고순도 정제 기술, 신선함을 위한 프레쉬 바이오 기술, 흡수율을 돕는 발효 기술, 마지막으로 전달력을 높여주는 다중 액정 캡슐 기술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의 기술이 더 들어간 6대 기술의 스킨케어입니다. 그리고 애터미는요, 정제수 대신에 항산화 효과에 좋다는 녹차 에센셜 워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역시 애터미, 첫 단추부터 다르죠? 제품을 보여드리면서 천천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토너인데요. 150ml의 넉넉한 용량의 프리미엄 미백 기능성 토너라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비피다 발효 유기물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몸 안의 장속 유익균인 비피다 유산균을 발효한 성분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요, 추출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소량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고영양 에올리언트라고 해서 유연한 성분을 갖고 있는데 피부를 보다 유연하게 가꿔주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산뜻한 젤 타입인데 바로 펴발랐을 때 촉촉한 느낌이 첫 느낌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앱솔루트 솔루션 앰플인데요. 앞서 말한 4대 기술을 제외하고 2대 기술, 소재 기술과 전달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로 식물성 고순도 EGF라고 해서 잘 관리된, 기능성 연구가 된 고급 원료를 정확하고 빠르게 뽑아내는 기술이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도르민 기술. 4,300년 전 대추 아저씨가 다시 발화하는 것을 착안시킨 건데요. 생장을 잠시 멈추고 다시 발화하는 것을 피부에 적용시킨 기술입니다. 그래서 피부의 시간을 멈출 수 있다고 하네요. 대단하지 않나요? 세 번째, 요세미티 발효 여과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는요, 100년 이상의 메타세콰이어에서 나오는 피부 물질로 세포의 턴오버 주기를 케어해주는 발효 여과물인데요. 쉽게 말해 트리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피부는 진피와 표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는 피부의 탄력 근본 DEJ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구조를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단백질이 필요한데 애터미는 야생에서 피어나는 루핀꽃의 단백질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렇게 멋진 소재 기술과 전달 기술력이 만나서 피부의 고민을 정확하게 타겟팅한 기술이 바로 이 앰플에 들어갔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제가 한번 손등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액기스 중 액기스가 제 손등 위에 올라있는데요. 발랐을 때 매끄럽게 발리면서 보습력 있게 흡수되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피부의 고민을 앰플로 달래줬다면 속탄력은 세럼으로 잡아줘야겠죠? 입자를 작게, 더 작게 마이크로 에멀전 성분으로 피부를 촘촘히 채워서 주름 개선 기능성 세럼인데요.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방금 앰플을 바르고 바로 발랐는데도 밀착력이 아주 좋아요. 마무리는 산뜻하고 밀착력 있게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속을 건강하게 채웠다면 피부의 장벽 또한 강화를 시켜줘야겠죠? 다음은 로션입니다. 로션은요, 피부의 각질층과 유사한 라멜라 구조로 되어 있어서 보다 부드러운 게 특징인데요. 제가 발라볼게요. 와, 진짜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육안으로도 보이시나요? 윤기와 부드러움, 이제는 부드럽게 피부의 장벽 강화 시켜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아이 컴플렉스입니다. 역시 눈가는 따로 관리해줘야겠죠? 민감한 만큼 주름 고민도 많으실 텐데 애터미는 주름과 미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게다가 셀렉티브 코드로 효능을 안정화시켜서 안정감 있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탄력 있는 눈매 안정감 있게 지킬 수 있겠네요. 아 참, 그리고 눈을 제외한 눈가에 바르시면서 관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영양크림입니다. 피부 유사 지질 성분으로 고영양, 고농축 믹스를 해서 자생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안면 리프팅 임상완료까지 됐다고 하네요. 여기에 있는 스킨케어 모두가 임상완료가 됐지만 저는 안면 리프팅 임상완료가 가장 솔깃하더라고요. 샵에서 목까지 관리받는 그 기분 그대로 이제는 집에서 고퀄리티의 홈케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바르는 순간 매끄러울 뿐만 아니라 바르고 났을 때는 전체적인 윤기가 우아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래서 이 세트의 구성을 우아한 세트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더라고요.
사실 제가 피부가 좀 하얗지만 얇고 트러블이 잘 나는 민감한 피부여서 아무 제품이나 못 썼는데 애터미는 그 까다롭다는 독일의 더마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또 장영실상을 수상하면서 피부 개선 효능 성분을 넘어 특화 전달 기술로서 혁신 기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리는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장 거 아시죠? 이제는 성분 좋고 기술 좋고 임상 완료가 된 안심될 수 있는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로 관리 지금 시작해보세요. 지금까지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윤혜지였습니다.